민주주의와 함께 영원히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개최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1924년 1월 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라남도의 작은 섬 하이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목포상고를 졸업하고 사업가로서 수완을 발휘하지만 1950년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자본가라는 이유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청년 김대중, 정치에 입문하다. 김대중을 정치에 발디디게 한 것은 부산 정치파동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청년 김대중은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30살 나이에 정치에 도전하지만 제3대, 4대, 그리고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하고 1960년 장면 국무총리의 대변인으로 중앙정치를 시작합니다. 이듬해 1961년 인제군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지만 이마저도 5.16 군사정변으로 당선 이틀 만에 국회가 해산되고 맙니다. 김대중, 독재에 맞서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김대중은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비록 낙선하지만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젊고 경쟁력 있는 후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장기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정권은 그를 탄압합니다. 유신 정권의 김대중 납치 사건.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들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약 6시간 동안 자동차에서 눈을 가리고 입을 막힌 채로 끌려갔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 후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체포와 망명, 그리고 가택연금.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과 협력하자고 되풀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살고 싶었습니다. 민주화를 갈망했던 젊은 정치인은 다섯 차례에 이르는 죽음의 고비는 물론 투옥과 망명, 연금 등의 끝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독재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대통령.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며 국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높은 벽을 허물기 위해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2000년 6월,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그의 노력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퇴임 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와 나라의 발전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다섯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6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수십 년을 망명, 연금,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역사는 결코 불의에게 편들지 않습니다.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패배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가 몸소 실천한 행동하는 양심은 국민들을 주체적인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했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탄생케 했습니다. 그의 평생 꿈이었던 통일에 대한 염원은 얼어있는 남북관계의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대의 어둠과 맞서 싸우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한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 단 한 명의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평화로운 대한민국. 당신이 꿈꾸던 세상, 우리가 더불어 손잡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